들고 있는 솔로몬의 예. 심판이 있다. 그러면 예. 솔로몬의 심판 얘기가 있죠. 예. 그 다음에 어떤 랍비가 이게 옳은 심판인지 그른 심판이었는지 거기다 대해서 코멘트를 답니다. 예. 그럼 또 다른 랍비는 이 랍비의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달아요. 그럼 또 이 다음 랍비는 이 랍비하고 이 랍비 의견 사이에서 자기가 찬성 반대를 하는 의견을 예. 가지고 또 코멘트를 달아서 사실 실제 탈무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만한 책인데요. 원래 탈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한 내용은 가운데 요만하게 있고요. 무슨 랍비가 몇 년에 쓴 의견, 무슨 랍비가 몇 년에 쓴 의견 해가지고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보면은 댓글 문화가 여기서부터 생겼군요. 그렇죠. 댓글이요. 댓글도 있었을 거고. 그래서 탈무드는 그 랍비를 랍비가 뭡니까? 랍비를 우리가 아는 랍비는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리 이렇게 네. 이렇게 이렇게 모자 쓰고 선생님 랍비의 정확한 그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. 네. 좀 알려주세요. 랍비는 이제 히브리어로 간단히 말하면 리더라는 뜻이죠. 네, 리더라는 뜻인데 이분은 종교적인 리더이기도 해요. 일단 목사님 같은 존재죠. 유대인들한테 그렇기도 하지만 유대인끼리 분쟁이 날 때는 법관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어떤 힘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는 경영자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이 탈무드를 공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탈무드 안에는 전에 랍비들이 했던 판결문들이 담겨 있는 거죠. 옛날에 예를 들어서 솔로몬 심판 같은 걸 왜 공부를 했냐? 나중에 그런 일이 우리 유태인 동네에서 생기면 그 선례를 이용해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법대에 다니는 분들이 수많은 판결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존재가 바로 탈무드였다. 지금으로 치면은 법대에 다니는 분들이 수많은 판결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존재가 바로 탈무드였다. 그럼 탈무드를 공부하고 전해주는 뭐 어떤 특화된 선생님 같은 존재네요. 그렇죠.